야, 넌 말 다 했어? 이영나리! 잠깐 저 좀 보시죠. 인신매매권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우리 신입 박문수 아니야? 이거 넣으시죠. 넣으시죠? 야야, 우리 신입 입찬 거 봐라. 이러다 얘 나도 치겠어. 예. 한 대 치기 전에 빨리 치우라고요. 야, 박문수!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야, 이 새끼야. 너는 신입이야. 짐승만도 못한 말단 감찰. 선배들이 개소리 내라고 하면 알알 하고 개처럼 짖어야 하는 신참내죽이라고! 아, 신입. 그놈의 신참내. 좋습니다. 개소리. 까짓거 뭐... 원대로 지져드리죠. 세상이 왜 개같은 줄 압니까? 개같은 것들이 개같은 줄도 모르고 개떡같은 짓만 하며 나라 녹을 처먹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개처럼 팔려고 개처럼 죽어가는데 지들은 개밥그릇 챙기자고 개엿같은 짓만 해대는 바로 니들같은 개쓰레기 개처만! 개자식들 때문에 이만하면 됐습니까? 개소리. 인형나리, 잠깐 저 좀 보시죠. 어, 알겠네. 야, 저거 진짜 동거 아니야? 저거 진짜 광일 아니냐고? 글쎄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이거보단 나은데요. 그 어떤 신임 감찰보다 창의적인 개소리였다고 봅니다. 뭐 이 자식아? 같이 가세요.